소가 들었네, 소가 들었어. 어우,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한 젓가락에 한 그릇이네. 염통이죠? 일로 주십시오. 염통 이쪽으로 주세요. 염통. 아, 염통 나왔어요? 시키세요. 아, 저것도 진짜 맛있겠다. 이거 양념한 거 아니에요? 저희 생으로 나오고 있어요. 생. 아, 왜 제 걸 왜 드시는 거예요? 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가뜩이나 양 적은데. 에이, 확인해야지. 한 번에 그렇게 많이 먹고 이따 버틸 수 있겠어? 이거 많이도 아닌데? 여기 있는 거 왜 가져왔어, 또? 우와. 염통을 저렇게 많이 먹어서 염통을 저렇게 많이 먹어서 고기도 아니고 염통을 정말 쓰러지겠다 진짜. 이제 곱창을 앞에 두고 저걸 먹으면 코로는 곱창 냄새 맡고 입으로는 이제 염통을 먹겠다. 고기 안 차려? 고기 안 차려? 진짜 혼났어. 그럼 정 차려야 돼 이제 박강재. 저는 근데 되게 중간에 의심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렇게 운동을 하는데 몸도 잘 나오지 않고 물론 운동을 훨씬 더 강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중간에 또 우리 허재 감독님하고 우리 현 감독을 중간에 만나나. 아, 이건 좀 얘기해 주세요.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 감독님? 저 한 번 만났어요. 아, 저 한 번이 무서운 거야. 저 한 번 만났어요. 아, 저 한 번이 무서운 거야. 뭘 얼마나 먹었어요? 네? 한번 만났어요. 뭐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했잖아요. 차 마셨네. 그렇지. 맨 입으로는 안 보냈을 거야. 고기지 뭘 먹겠어, 고기지. 아니, 근데 저기 저 몸이 알코올이 좀 들어간 몸이에요, 지금. 아니, 술은 한 방울도 안 먹었고 광재가 너무 배고프다고 그래서 안주로 제가 점심에 갈비 한 번. 매딩분. 많이 안 먹었어, 제가. 아니, 그러니까 뭐... 적당히 먹은 것 같아요. 광재 한 4, 5인분 먹고. 4, 5인분? 위가 줄어서 위가 줄었는데, 4, 5인분. 네. 둘이서 한 15인분 정도 먹었는데 광재가 분위기를 못 맞춰줘갖고 식사를 더 못하고 나왔었어요. 내가 10인분 할 때 한 5인분. 근데 이렇게 맞죠. 원래 같이 쳐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티키타카가 전혀 안 돼. 네. 그래서 5인분? 코앞에 이제 두 달 남았어. 열심히 해야죠, 이제. 열심히 해야지. 네. 자, 신발 벗고. 떨리네. 네, 올라가고. 갑시다. 기대돼. 노력했잖아요. 네. 여기 보람이 있겠죠. 공기 같은 경우는 운동을 지금 6일 동안 나오거든요. 네. 6일 동안. 일주일에 6일을 운동해요? 일주일에 6일을 운동하고.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이게. 그때는 배가 나왔었잖아요. 이거 봐요. 근데. 체지방 빠지는데 이제 근육이 생기면 또 체중은 변하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기대해 봅시다. 지금 몸무게만 이렇게 지금 한 3kg 정도 떨어져 갖고는 안 돼요. 지금 몸무게만 이렇게 지금 한 3kg 정도 떨어져 갖고는 안 돼요. 아니, 아직도 126.9. 어, 뭐야? 줄어들었어. 골격근 양이 줄었네. 체중이 똑같아. 근육량이 또, 그러면 뭐야? 이건 3kg 빠진 거에서. 그러니까 체중이 빠진 게 다 근육이 빠진 거네. 아, 그렇지. 근육은 빠지고 체지방은 그대로. 그럼 뭐 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먹으러 다니지 뭐 한 거야, 그러면? 근육 빼고 있었죠, 뭐. 머리만 빠졌어요. 잠깐만, 현 감독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 왜 이렇게 뿌듯해요? 아, 이렇게 좋아해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구나. 애를 차곡차곡 잘 다져놨구나. 뭘로 다져놨나? 이걸로 잘 다져놨구나. 안 된다니까, 저는. 안 된다. 너무 힘들죠. 근데 지금 근육량도 많이 오르지도 않고, 체지방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근육량 진짜 많이 올랐을 줄 알았는데. 지금 24.2%야. 야, 이건 진짜 충격. 24.2%면은 대회 나가려면 한 5% 정도 돼야 되나? 앞에 2를 날려야 되네요. 20이요. 앞에 20을 날려야 돼. 너무 충격적이었어. 이거 위기다.